안녕하세요. 싱크 YG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맵 스타일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현재 열린 맵 문서의 기본 스타일을 변경해서 작성하고 싶을 때 있으신가요? 맵 스타일 기능으로 현재 열린 맵 문서의 기본 스타일을 한꺼번에 변경하거나 아니면 선택 적용해서 맵 문서를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옵션의 기본 스타일이랑 다른 점은 옵션에 있는 기본 스타일은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마다 적용되고요. 이맵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열린 문서에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럼 맵 스타일 사용법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문서를 열어주시고요. 이 디자인 메뉴에 있는 맵 스타일.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맵 스타일 창이 뜹니다.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. 저는 뭐 글꼴 색도 조금 뭐 파란색으로 바꾸고 가지 선색도 뭐 이렇게 회색빛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이제 적용 안할 스타일이 있다고 하시면은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선택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스타일이 적용된 거를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적용이 됐고요. 이게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됐으면은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러시면은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뭐 다시 설정을 체크해서 뭐 이렇게 다시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. 해주셔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시 그 스타일대로 제가 설정한 스타일대로 이렇게 스타일이 변경이 됩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맵 스타일 창을 다시 열어주시면요. 스타일 블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. 이미 작성된 맵 문서 중에 마음에 드는 문서가 그 스타일이 있어요. 그러면 그 맵을 선택을 하시고 맵을 이제 스타일 블로그를 눌러서 맵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 스타일도 선택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안 하실 거는 이렇게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또 한번 미리 보기를 해서 스타일 적용된 거를 미리 한번 보시고요. 이렇게 보시고 아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확인. 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간편하게 스타일을 맵 문서, 이맵 스타일 기능으로 편리하게 맵 문서 기능을 디자인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활용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